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시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그 일리아의 기억을 깨웠는데 기억을 찾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? 기억을 찾았는데 밑에서 석상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. 원래 그 일리아를 깨우고 전에 갔던 마을에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지팡이를 보여줘서 안 가도 됐고요. 아, 이게 아니라 책을 보여주면은 겁나 뛸 수가 없네요. 지도에 석상 위치를 찍어주고 갔습니다. 커피봉이 마력을 되찾았네요. 보면은 여기 평원이랑 아래쪽에도 있고 여기 필로네스 그다음에 호수 아니구나 게드사마 그다음에 호수 쪽에 두 개 있고 여기 스노우파크는 없네요. 스노우피크는 없고 그러면은 아래부터 채워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달려서 가고 있고요. 아이고 왼쪽으로 가볼게요. 오른쪽이 아마 필로네스였던 것 같은데 숲에 흑산 같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지나쳤네요. 이란 얘긴데, 여기 돌이 있는 게 심스러우니 박살을 내줬고요. 옆으로 연계되네요. 여기는 뭐지? 왜 파여있지? 석상을 발견했고요. 여기로 갖고 오면은 발판이 생겼네요.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. 책의 글자 채우기인가 봅니다. 일단 뭐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석상 어디 갔어? 뭐지?
또 볼 줄이야. 역시 내 때로 넘어가야 되나 봅니다. 보물 상자가 있네. 하트 조각을 먹었고요. 자,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올라가서 개대사막까지. 그러면은 요쪽에 워프로 가카리 고요. 있는 것 같더니 올라가 있습니다. 약국인 줄 알았는데 하이를 평온이네. 석상 갖다 놓는 그런 포인트는 따로 서 보이네요. 그러면 여긴 갖고 아이콘은 아이콘은 한 것 같긴 한데. 가보겠습니다. 지하에 있던 석사인 것 같은데 아까 안 됐거든요. 역시나 안 되네요. 여기는 왜 찍혀 있는 거지? 또 있네. 아무래도 없어 보이니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오이딘 다리를 아직 안 옮겨서 다리가 없나 보네요. 그럼 뭐 게이트 산막을 먼저 가서 다리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안 옮겨놨네. 방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. 저기 있는 거. 요건 것 같은데요. 여기도 다른 퍼즐인가 보네요.
탈 수 있나? 아, 석상을 여기로 옮겨놓고 상자를 먹으려면 이쯤에다 놓고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애매하네요. 멀어졌다고 점프했는데 떨어졌어요. 올라와라 링크. 아이고 떨어졌어요. 루피나 그 하트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. 밀고야 될 것 같으니 위치에서 당겨왔고요. 혹시 오지랄까 싶어서 좀 앞쪽으로 옮겨놨어요.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일직선으로 만들었고요. 아, 넘어왔습니다. 오, 백루피. 그러면은 이제 대교를 옮겨놓고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.
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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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떨어지니? 안 보이네요. 다시 데스마운틴 던전이랑 이어진 것 같아요. 일단 나갈게요. 저기 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얘 녹샷인가 그럼? 뭐가 있길래 혹샷을 할 수 있게 저게 있을까요? 올라가라. 이쪽은 아니고 그럼 다리 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. 화살이 날라오는 걸 보니 스나이퍼 링크를 해야 되겠네요. 자, 석삼을 치우고 왼쪽에 있는 그 어디지? 데스마운틴 던전 일부처럼 보이는 데는
나중에 가고요. 보면은 하이랄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시내 쪽으로 가겠습니다. 시간이 좀 남으면 저기 데스마한테는 가볼까 하는데 안 될 것 같긴 해요. 여기가 너무 반짝거리네. 잡았습니다. 나비였고요. 아, 고스트가 있네. 영혼 채취까지 했고요. 저 위에 있습니다. 또 그냥은 못 올라가는 게 옆에다가 옮겨놔야 되나 봅니다. 되지 않을까 하고요. 점프 뭐네요? 예, 너무 가까이 하면 저기 건너가기가 힘들어서 적당하게 옮길 필요는 있어요. 올라왔네요.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석상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. 용도는 보물 상자를 먹기 위해서입니다. 조금 먼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뭔가요? 그냥 뭔가 봐요. 플라마로 보이는데 너무 와서 몸의 상자를 열어 맥루피를 먹었고요. 지금 위치
위치를 보면은 여기 석상이 있어야 되는데 석상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요 아래쪽인가 봅니다. 전부이긴 한데 하일리아호로 가볼게요. 이게 착각이라면 엄청 돌아가는 건데 아니게 됩니다. 아까 있던 데가 여긴가요? 그러면은 아예 뭐 딴 데네요. 다시 시내 쪽으로 갈게요. 삽질했네요. 이번에는 에포나를 불러서 타고 가겠습니다. 왜 못하니? 내리지 말라고.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앞쪽이니까 저긴 것 같아요. 위치가 안 맞네요. 이쯤이면은 이거 좀 앞으로 너무 앞으로 뺐네요. 점프. 아, 그러면은 일단 다 모은 것 같긴 한데 옆에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하고 가볼게요. 지금 착지 지점으로 이쯤인 것 같은데 옮겨놓고 내리면 맞죠? 공의 상자를 열었고 300 높이 정도 얻었네요. 문자를 다 모은 건가요? 아니면 좀 남은 건가?
여기도 했고 여긴 없었고 하나 갔고 여긴 아까 갔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요 여기 했고 여기 했는데 여기가 석상이 안 움직였었거든요.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이상한 아저씨가 와 있네요. 안으로 들어왔더니 원형방이 있어요. 건너뛰었고요. 아저씨가 버티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냥 가네요. 하이리아라고 했죠. 건너뛰겠습니다. 이번에는 건너뛸 수가 없네요. 일단 오늘 목표인 문자 모으기는 성공했고요. 그 데스마운틴이랑 연결된 던전처럼 보이던 데를 가볼까 합니다. 오늘의 건 끝났어요. 이건 그냥 호기심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젠장 목표는 뭐가 오네요. 왠지 반대쪽인 것 같고 이쪽이 맞고요.
화를 낸 거야. 대벌레 전에 또 잡았네. 하트는 하나만 주네. 신발에다가 신고 뛰어내리면 헐 왜지? 밑에 그 자력 게이지가 있었는데 저기 어디 있어 보이는데 절로 안 가나 보네요. 그러면은 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안 될 것 같고. 점프를 한 다음에 신으면 되네요. 저번에 배운 검술인데 나쁘지 않네요. 무방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냥 또 뛰어내려야 되나요? 방법이 없네요. 그냥 내려야 되는데 아이고 방향이 안 맞았어요. 뭐 아직 하트 많이 있으니까요. 대신 몬스터가 살아난 건 예상 외이랍니다. 내려왔는데 이 정도 열기면은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려나 싶은데 불을 붙여서 보물 상자를 열었고요. 오 맥루피 여기도 보물 상자가 있네. 하트 조각을 얻었고 역시 사슬이 세긴 한가 봅니다. 지금 보니까 데스마우틴 던전이라 연결은 안 되나 봐요. 아, 이래서 여기에. 이쪽에. 여기 있었나 보네요. 대교 쪽에
갑자기 왜 있나 싶었는데. 어떻게 보면 숨겨진 던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면 하이디알호로 이동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